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제가 매주마다 영상을 좀 올려야 되는데, 최근에 좀 바쁩니다. 봄이 되니까 이것저것 할게 많아요. 그래서 영상을 좀 자주 못 올리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시장이, 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특히나 이제 공부 좀 하신다는 분들은 더 헷갈리실 거예요. 이게 너무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폭락한다. 어떤 분들은 상승의 시작이다. 뭐, 제2의 금융위기가 온다. 뭐, 장기간의 경기 침체가 올 거다. 난리입니다, 난리, 시장에. 그러면 이제, 이런 방송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지금 멘붕 오는 거예요.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남들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제갈 길을 가니까, 실전에서 하고 있는 너 같은 애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오늘 같이 한번 공유하는 자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뒤편에 제가 그 전기차 관련해서 종목도 하나 언급을 할 거니까, 그것도 보고 가세요. 제가 이렇게, 저희 밭입니다, 밭.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틀밭 만들어서 농사 짓고 있고, 여기 지금 멀칭 해놨고요. 지금 감자, 고구마, 예, 심어야 되고, 고추 심어야 되고, 뭐, 많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또 들깨도 또 심어야 돼서 아주 뭐, 정신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전원주택을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시면 화단을 또 꾸미고 있습니다, 화단. 여기뿐만 아니라 이쪽 뒤쪽에도 또 있습니다. 이쪽 앞쪽에도 있고 있는데, 여기만 지금 사진을 찍은 게 여기밖에 없어서 보여드린 건데, 이렇게. 지금 수선하고 뭐 튤립 이런 것도 심고 화단 꾸미고 만들고 이런 거 하더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아, 참. 그리고 최근에 동네에 그 아시는 분이 그 유기묘를 조금 입양을 해주면 안 되겠냐. 애가 너무 많이 좀 힘들어하고 다치고 막 이래서 누가 버리고 간것 같대요. 버리고 간것 같은데 막 다른 고양이들한테 공격을 당하고 적응을 못 하니까 좀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그 녀석을 데리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데리고 왔는데 요 녀석인데. 아무튼 요 녀석도 조금 입양해서 지금 좀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정신이 없습니다. 동물 두 마리 키워야 되죠. 농사 지어야 되죠. 그다음에 정원 관리해야 되죠. 그다음에 정신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활동을 더 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현장 관리라는 걸 활동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건축법으로 정해져서 공사 현장 공정의 관리를 위하여 건축주가 지정하는 건설 기술자라고 해서 이제 일정 자격증, 뭐 그냥 기능사 자격증이라서 다딸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무튼 그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현장 관리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집을 지을 때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고 뭐 자재라든가 공정 진행되는 것들을 이렇게 건축주가 현장에 매일 와보기 힘들잖아요. 또는 건축주가 잘 모르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주는 활동을 합니다. 이게 이제 법으로 정해진 거라서 일정 비용을 받고 요 활동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계약금을 받았으니까 시작을 한 거죠. 하고 아마 5월 달부터, 4월 달부터 미팅을 시작해서 아마 건축은 한 6월 달에서 7월 달 정도 끝날 거예요. 이때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요것도 이제 제가 금액을 받고 진행을 하고 있어서, 투자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집에 농사도 짓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장 관리는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좀 두루두루. 그리고 이제 와이프가 이제 강사 일을 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출퇴근하는 셔터맨 역할도 하고 있고, 아무튼 뭐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자주 못 올린 핑계를 길게 한번 대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이런 거잖아요, 뭐. 자, 제가 그 전에 영상에도 한번 올려드렸었죠? 왜? 그 3배짜리 레버러지 상품 갖다가 그 바닥 치고 나서 이제 박스권에 있을 때 사타 팔았다 반복하는 거. 혹시나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이전 영상 한번 보세요. 그거 이제 그 수익. 현재까지. 그때가 3월 초까지 제가 한 800만 원인가 벌었다고 아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4월 18일 기준 영상을 찍고 있는데, 현재까지 기준 1290만 원. 그러니까 한 1300만 원 정도 지금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짤짤이.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가 이렇게 박스를 그리면서 이렇게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한 50만 원씩밖에 안 사요. 종목도 한 6, 7개씩 했거든요. 제가 3배짜리나 아니면 뭐 코인베이스처럼 변동이 큰 것들. 근데 요새는 한 3개, 4개 종목만 가지고 한 50만 원에서 200만 원요 사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하루에 7,000원도 수익 나고 2만 원도 수익 나고 요거는 제 용돈벌이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심심할 때꼭그 영상을 보시고 뭐 해보시면 재밌습니다. 어차피 주식 하루 종일 보고 있을 거 시간이나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저처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본론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지금 전기차가 난리야, 난리, 난리. 이그 에코프로비엠 이거 없는 분들은 지금 완전 시장에서 소외돼 갖고 수익을 뭐 거의 못 내고 있습니다. 거의. 뭐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전기차 조금 먹고 팔고, 조금 먹고 팔고. 그래서 지금 소외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전기차 중에서 대장주는 하나 아직 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길게 들고 온게 아니라 팔았다가 다시 산 거예요.
어떤 특정 지점에서 좀 먹으려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겠죠. 그래서 그거 지금 조금 수익 나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시장에서 전기차 외에는 상승하지 않아서 여러분들 아마 지금 막 포모 증후군이 또 올라와 있을 거예요. 막 주가 지수도 계속 올라가지. 뭐 삼성전자도 막 49,000원인가? 5만원 찍었다가 지금 막 65,000원까지 올라와야지. 이러니까 어떻게 또 벌써부터 막또 드릉드릉합니다. 드릉드릉. 아씨, 이거 들어가야 되나? 아, 들어가야 되나? 이번엔 다르나?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될 때예요. 왜냐면 뭐 지금 하나 좋아진 게 없어요. 근데 보통 이럴 때 또 시장이 상승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야? 갈림길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유가장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자, 저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대응. 자, 85% 정도. 이번엔 그래도 비중을 좀 많이 줄인 거예요. 그대로 유지합니다. 해외 거 그대로 유지합니다. 자, 그럼 2번. 15% 정도는 뭐 하냐? 요거는 이 중에서도 10% 정도는 현금으로 갖고 있어요. 현금인데 달러겠죠, 달러? 이 현금을 저는 또 전업 투자자잖아요. 그냥 달러로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달러 어음에 넣어놨어요. 달러 어음. 요 어음도 그 이자를 줍니다. 4.7% 정도. 4.7%에서 5.2% 정도 이자를 줘요. 요 어음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5% 정도는 채권을 지금 사고 있어요. 채권. 네, 채권. 장기채를 좀 사드리고 있습니다. 장기채 기준으로 해서 한 4%에서 한 5% 사이. 요때. 요 수익률. 장기채 수익률이 요 정도 나올 때 채권을 좀 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국내. 국내는 여전히 이제 스윙 단기 매매. 아시죠? 스윙 단기 매매. 뭐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6개월, 뭐 1년까지 끌고 가는 이런 특정 구간에서 수익을 내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5%, 수익이 5% 나면 매도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투자했는데 5% 수익이 났어. 그래서 1050만 원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1050만 원에 5%를 매도해요. 10%가 됐어. 그럼 그 10%가 불어난 금액에 한 20% 정도 팔아요. 한 20%가 됐어, 수익이. 그럼 한 절반 정도를 덜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 매매를 계속 하고 있고요. 샀다 팔았다 많이 반복을 합니다. 그 중에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LNF 이런 것들 다 거쳐갔죠. 저희는 수익을 짧게 먹고 그냥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에코프로비엠 막 날아가니까 막 포모 증후군 와갖고 막 돈 한 번에 때려 넣어갖고 막 떼돈 벌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진짜 평생에 있어서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인데, 그런 기회가 나한테 온들 내가 그릇 내 어떤 이런 투자에 대한 그릇, 이런 역량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그거 결국엔 흘러 넘쳐서 못 팔고 다시 손해까지 들고 계신 분들 저 많이 봤어요. 예전에 뭘로? 셀트리온으로. 네, 셀트리온으로 막 20배, 30배 수익 냈다가 결국엔 거의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파신 분들 좀 많이 봤어요, 저는. 네, 그래서 내가 그릇이 안 차면 결국에는 또 나한테 들어온 행운을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성향이나 성격, 제가 제 그릇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주식을 갖고 있을 때도 뭐 마이너스 몇 프로 났을 때 물타기 바로 안 하고, 마이너스가 한 20% 정도 충분히 진행된 다음에 물을 타도 탑니다. 그리고 처음에 매수할 때도 확 목돈을 넣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 딱 정해진 금액을 매수하고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해서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지금 시장이 막 노이즈가 방향이 뭐 망한다, 이제 대세 상승의 시작이다, 뭐 금융위기 온다, 장기 침체로 간다, 막 난리잖아요. 근데 시장에는요, 항상 일정 부분 이상, 뭐, 그냥 약간 좀 정형화되게, 예, 얘기하다 보면 60% 정도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든 오르든. 갖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이제 40% 갔다가 조절하는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종목을 사냐도 물론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언제 샀냐가 더 중요해요. 언제 샀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일부는 가지고 계시고, 일부는 현금으로 가지고 계신 다음에, 이걸 조금 떨어졌다고 막 사지 마시고, 완전, 시장이 폭락했을 때, 아니면 막, 장기 침체로 이렇게 천천히 흘러내리고, 막, 거래도 없고, 아무도 없을 때, 이럴 때 사시는 거예요, 이 나머지 현금은.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조금만 떨어지면 여기서 사요, 자꾸. 자꾸 사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영상에도 올려드렸죠? 로그 차트로 보라고, 차트를. 그죠?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보는 이런 것들을 좀 익히셔야 됩니다. 그 영상도 한번 안 보신 분들은 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단 운영을 하고 있고, 아직도 한 80% 이상은 다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좀 여러분들 이 전기차 포모 증후군 오신 분들 종목을 하나 언급해 드리자면 바로 요겁니다. LIT. 미국 주식. 저는 그리고 미국 주식만 장기로 들고 가고 국내는 장기로 안 들고 갑니다. 절대로. 어? 아시죠? 그래서 LIT 이게 뭐냐면 이제 전기차하고 배터리 관련 걸 묶은 이제 ETF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ETF입니다. 요게 이제 보수가, 요 운용 보수가 0.7% 정도인데 배당이 한 0.9% 정도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배당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ETF지만. 그리고 이제 구성 종목들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알버말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미국 회사예요. 이게 리튬을 채굴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이게 이제 시장 점유율도 높고 그리고 지금 이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로 가고 있잖아요. 막 자국에서 생산한 거 아니면 뭐 FTA가 체결된 나라에서 또는 미국에서 생산한 자재들만 사용해야지만 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알버말이라는 업체, 물론 국내 주식이나 뭐 중국 주식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최대 수혜국은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미국 회사가 갖고 있는 광산에서 채굴하는 리튬을 사용하는 회사들이 나중에 어떤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단 비중이 제일 높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 SDI. 그죠?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파라소닉. 여러분들 일본을 무시하시는데 일본이 의외로 지금 또 2차 전지 쪽에서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거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중국 BYD, 뭐 TDK, 그다음에 테슬라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여기 LNF 국내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여기만 해도 뭐세개 이렇게 들어가 있죠. 많이 들어가 있죠. 그죠? 에코프로비엠은 안 보이네요. 아무튼 이런 회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면, 자, 로고 적용이 안 되면 어떠세요? 월봉으로 봤을 때 어떠세요? 많이 좀 조정 받은 것 같죠? 그죠? 지금 고점에서 보니까 한 34% 정도 조정 바닥이 있네요. 근데 이게 바닥에서 지금 450% 상승했다가 한34%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려드린 것처럼 로고를 적용해 보면 아직 얼마 안 떨어져 있죠? 아직 얼마 안 떨어져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한 60일선 이쪽, 요 60일선 이평선이요? 거래이평? 61선 정도 터치했을 때, 대략 가격이 50억을 아래에서는 조금씩 담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국내 주식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나는 뭐 미국 주식이나 해외 주식 시작할 것 같은데 전기차 좀 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요 LIT 종목 한번 눈여겨보시고 조금씩 모아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종목들을 뭐, 아까 나왔던 알버말이나 이런 회사들을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LIT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요거 혹시나 안전하게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 LIT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어지럽고 노이즈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만의 길을 가셔야 돼요. 왜냐? 그런 정보들을 다 들어봐야 여러분들 어차피 주식 매도 안 해요. 있는 분들은. 맞죠? 그리고 그런 노이즈나 정보를 다 들어봐야 주식 없는 분들은 어차피 안 사요. 왜? 더 떨어질까 봐.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거 들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헷갈리기만 하지. 왜? 주식이 없는 분들은 떨어진다는 사람들 것만 듣고, 주식이 있는 분들은 오른다는 분들 것만 듣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평생 양갈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한쪽은 망하는 이게 이제 외나무 사다리 게임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일정 비중은 시장에 있고, 어떤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서 포트폴리오가 조금씩 조정되고, 크라이시스가 나왔을 때 갖고 있던 현금으로 그 종목을 담아서 다시 올라왔을 때 비중이 커지면 다시 현금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계속 체화하셔야 돼요. 숨 쉬는 것처럼. 그렇게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산이 이렇게 천천히 늘어나는 거지. 여러분들 그냥 하나 사면 그냥 에코프로비엠 막 20배, 30배 막 셀트리온 이런 것들을 원하시잖아요. 시장에서 그런 거 만날 확률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한테 그런 기회가 와도 여러분들은 그거를 다 담을 수 없어요. 왜? 준비가 안 됐어요. 여러분들 그릇은. 아셨죠? 조금 먹고 팔거나 아니면 그게 흘러 넘쳐서 결국에는 손실까지 가시는 분들 많이 봤으니까 제발 좀 천천히 오래 쭉 길게 저랑 함께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9세 파이어 파이어족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어떻게 먹고 살고 있고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안내를 해드렸어요. 왜? 제가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안내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서 앞으로 좀 자주 올리면 세부적으로 쪼개서 올려드릴 거고 제가 좀 바빠서 오랜만에 올리면 영상을 좀 종합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과장이었습니다. 화이팅 하세요.